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검정이 제일 잘 보여서 검정에다가 하는 걸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리치골드 이용해서 라인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. 검정색을 바르고요. 다른 색도 다 잘 어울려요. 근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일 잘 보이는 검정색을 이용해서 해볼게요. 리치골드 이용해서 너무 양이 딱 이렇게 붓에 안 그거 안 똥이 안 생기고 딱 매달려 버리니까 사실 좀 무서워요.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이게 약간 잘못 그려지면은 또 닦고 다시 그릴 수가 없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. 라이트 골드 이용해서 잘 보이시죠? 이게 엄청 묽지도 않아가지고 브러쉬가 좀 너무 얇으면 여기 뒤에 맺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. 자, 이렇게 일자로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큐어 한번 하고요. 그 다음에 베이직실 무광을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. 무광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. 베이직실 살짝만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자, 저희 이번에 나온 폴링 인 유 이용해서 제가 지금 딱 금방 이거 하면서 생각난 건데 얘로 스티치 넣어도 이쁘겠어요. 그쵸? 약간 그 기분 느낌 나는 것처럼 우리 겨울에 많이 쓰잖아요. 그거 얘로 약간 삐뚤삐뚤 이렇게 놓으면 되게 이쁘겠어요. 그것도 아이디어다. 그렇게도 해도 이쁘겠네요. 너무 얇아서 많이 집어지네. 손에다 올려놓고 올려야 되겠어요. 지금 제가 브러쉬를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이걸로 좀 힘겹게 올려드리는 점 죄송해요. 자, 이렇게 일자로 쭉 올렸어요. 그쵸? 약간 화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벌어져 보이네.
하고 나서 큐할게요. 무광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. 저희 스무디 이용해서 이게 사실 그 펄이 많이 반짝이지 않는 아이들은 무광을 바르면 안에 들어가면 아예 빛깔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. 근데 샤이니즈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자, 지금 보시면 얘가 무광이 돼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완전 딱 일정하게. 그리고 얘를 지금 여기서는 화면에선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되게 딱 일자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오팔빛이 살짝살짝 나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입자 자체가 지금 휘도가 되게 좋잖아요. 많이 반짝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이런 무광에 들어가도 이런 오팔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일자선으로 그어가지고 간단한 포인트로도 할 수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패턴처럼 이렇게 체크 그리고 나서 하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한번 다양하게 이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